몰리, 홀리, 셀리는 멋진 리무진을 타고 무도회에 갑니다. 하지만 도중에 차가 고장났어요. 파티장이 근처라서 셋은 걸어가기로 했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셋 모두 우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명은 졌습니다. 누구일까요? 홀리예요. 치마가 우산 너비보다 더 넓어요. 드디어 무도회에 도착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매우 우아하고 화려해 보여요. 레아는 매우 비싼 디자이너 구두를 신고 있어요. 벨라는 샤넬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최신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킴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중 한 명만 부자예요. 누구일까요? 로고를 자세히 보세요. 벨라의 샤넬 가방은 가짜예요. 레아의 신발은 발보다 훨씬 큽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빌렸을 거예요. 앨리스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은 그녀의 것이 아니에요. 킴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킴이 여기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킴이 댄스 플로어로 갑니다. 바비, 빌리, 케니가 킴에게 춤을 신청해요. 하지만 이 중 한 명이 뱀파이어에게 물렸어요. 그래서 함께 춤추기에 안전하지 않죠. 누구일까요? 바비의 셔츠에 빨간 자국이 있어요. 하지만 그냥 립스틱이에요. 빌리는 빨간색 음료를 마시고 있지만 체리 펀치입니다. 한편 케니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뱀파이어입니다. 킴이 여자 화장실로 갑니다. 하지만 세 개의 칸은 모두 사용 중이에요. 그중 하나 안에 로봇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맞추실 수 있나요? 첫 번째 여자의 발을 보세요. 아야, 멋진 샌들 때문에 발에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로봇이 아니에요. 세 번째 여자는 페디큐어가 너무 지저분해서 로봇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로봇은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벨라는 킴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고 킴은 몇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두 사진의 차이점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킴은 파티로 돌아갔다가 손님들 사이에서 탈옥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쇼 호스트예요. 양복 안에 죄수복을 숨기고 있어요. 파티에서 벨라도 뱀파이어에게 물립니다. 킴은 벨라를 병원으로 데려가요. 로비에서 두 명의 의사를 만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가짜예요. 누군지 맞춰보세요. 진짜 의사는 장갑을 낍니다. 오른쪽 여자는 장갑을 끼지 않았어요. 벨라는 다른 세 명과 함께 병실에 있어요. 그중 한 명은 아프지 않아요. 누구일까요? 왼쪽의 여성은 완전히 건강해 보여요. 립스틱을 바르고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팔이 부러졌지만 아픈 건 아니에요. 킴은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품 목욕을 할 생각에 매우 들떠 있어요. 하루 종일 고대했던 일이거든요. 하지만 누군가 거품 비누를 모두 다 썼어요. 킴은 가족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차고에서 낡은 차를 수리하느라 바빴어. 욕실엔 가지도 않았어. 어머니는 하루 종일 몸이 아파서 미용 제품에 신경을 안 썼어 라고 말합니다. 킴의 오빠는 난 거품 비누 안 썼어. 하지만 엄마가 쓴 것 같아. 누가 그랬을까요? 아빠의 수염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비누 거품이 있어요. 걸렸네요. 다음 날 밤 킴은 친구들과 함께 외박을 하러 갑니다. 그중 한 명은 늑대인간입니다. 누군지 맞춰보시겠어요?
이 사람이 늑대 인간이에요. 손톱을 보세요. Oh, no. 킴은 현금을 방에 숨겨두고 할머니 댁으로 떠납니다. 며칠 후 킴은 돌아와서 누군가 돈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킴은 이 책에 돈을 숨겼어요. 방을 나설 때 책꽂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책이 사라졌어요. 킴은 거실로 달려가 가족에게 누가 내 책을 훔쳐갔어! 라고 소리칩니다. 모두들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킴은 도둑을 바로 발견합니다. 여러분은요? 오빠예요. 이 책을 플레이스테이션 스탠드로 사용했어요. 킴은 위험한 스포츠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생존 확률이 더 높은지 맞히는 걸 도와주세요. 눈 속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생존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물에 빠지는 건 힘들 수 있어요. 바다에서 빠져나와야 하거든요. 킴의 아버지는 보트를 사고 싶어 합니다. 중계에 있는 세 사람과 미팅을 주선해요. 각자 자신의 보트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카레는 남편이 5년 전에 결혼 선물로 이 보트를 줬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새겨져 있죠. 하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서 팔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찰스는 아버지로부터 이 보트를 물려받았어요. 아주 잘 작동하죠. 하지만 해외로 이사할 예정이라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암은 이 보트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지금은 더 큰 보트를 만들고 있어요. 현금이 필요해서 팔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판매자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맞히실 수 있나요? 첫 번째 배를 자세히 보세요. 배의 이름은 카렌이 아니라 카르마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킴은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근처 철물점에 갑니다. 킴은 하나에 얼마죠? 라고 묻습니다. 가게 주인은 2달러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킴은 열 하나는 얼마예요? 라고 묻습니다. 가게 주인은 4달러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킴이 100은 얼마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6달러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킴은 무엇을 사는 걸까요? 집번호를 사고 있어요. 숫자 하나에 2달러입니다. 킴의 고양이 플러피가 도망쳤습니다. 킴은 저녁 내내 숲에서 고양이를 찾았어요. 마침내 지쳐서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갑자기 마녀의 집이 보여요. 킴은 집에 들어가 마녀를 만납니다. 마녀의 무릎에 플러피가 앉아있어요. 마녀는 내 수수께끼를 풀면 고양이를 풀어주지. 나에게 일란성 쌍둥이인 절친한 친구가 둘 있어. 엠마는 2003년에 태어났고 젬마는 2004년에 태어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쌍둥이예요. 하지만 새해 마지막 날에 태어났어요. 엠마는 자정 직전에, 젬마는 자정 직후에 태어났죠. 다음 날 킴은 퀴즈를 좋아하는 잘생긴 남자를 만납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종이에 날짜를 적습니다. 킴이 그의 이름을 알아내도록 도와주세요. 각 숫자는 알파벳의 특정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테오입니다. 테오가 킴을 미술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이 사각형들을 보세요. 노란색과 초록색 중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이 모든 흑백 사각형은 지각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걸 치우면 녹색 사각형이 노란색 사각형보다 더 크다는 것이 분명해져요. 킴이 테오에게 몇 월에 태어났나요? 라고 묻습니다. 테오는 4개의 이모티콘으로 대답합니다. 몇 월인지 맞힐 수 있나요?
재고 랜턴은 J를, 다음 이모티콘은 U를, 견과류는 N을, 가지 이모티콘은 E를 뜻합니다. 태호는 6월에 태어났어요. 킴과 태호는 버려진 마을로 산책을 나가요. 그들은 유명한 유령의 성으로 향하는 표지판을 발견해요. 네 가지 경로가 있지만 실제로 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나요? 최종 목적지에서부터 시작하면 미로를 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비경로로 가야 합니다. 마침내 킴과 태우는 성을 찾습니다. 둘은 성에 들어가서 멋진 거실을 봐요. 거실에 좀비 6명이 숨어 있습니다. 찾을 수 있나요? 안녕? 둘은 좀비로부터 도망쳐 지하실에 숨습니다. 헤매다가 세 개의 문을 발견했어요. 갑자기 지하실이 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킴과 태호는 탈출하기 위해 빨리 문을 선택해야 해요. 하지만 각 문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상어 가죽이 있는 수조가 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날카로운 독을 가진 산호들이 있는 깊은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는 피라냐가 있는 수조가 있어요. 어느 문이 더 안전할까요? 두 번째 문입니다. 지하실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산호 위로 헤엄칠 수 있어요.